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오늘 준비한 또 영상은 무엇이냐면요. 멤버들의 첫인상. 팬들의 첫인상이죠. 이거를 참 궁금해하신 분들이 댓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첫인상이 어땠는지 말해주세요. 우리 오빠 첫인상이 어땠는지 말해주세요. 비투님, 우리 오빠 첫인상은 어땠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나이 순으로 하나하나씩 내려가면서 제가 처음 봤던 첫인상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석진이 형이죠. 석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요, 저랑 이제 같은 동기였어요. 동기라고 할수 있죠. 저 역시도 일단 숙소 살기 전에는 이제 원주에서 이제 서울을 출퇴근을 할때 석진이 형이랑 굉장히 많이 붙어 다녔었는데, 첫인상은 정말 진짜 이거 딱 하나였어요. 진짜 저 초롱초롱한 더 눈에, 저 콧대, 진짜 딱 부러진 어깨. 아, 진짜 역시 아이들의 얼굴은 석진이 형처럼 잘생겨야 하는구나. 와, 진짜 정말 와, 했어요. 그리고 첫 만남부터 석진이 형그 아주 밝은 성격의 소유자고, 석진이 형 웃음소리 다들 아시잖아요. 그 아시죠? 유쾌한 형이었고, 하루 종일 진짜 붙어있지는 않았고, 이제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진짜 뭐 진짜 친형같이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석진이 형의 첫인상은 진짜 존잘이다. 세계 최고의 얼굴을 가졌다. 진짜 딱그 느낌밖에 없었어요. 저는 석진이 형보다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태어나서. 예. 네. 그 정도로 석진이 형의 첫인상은 너무 강렬하게 잘생겼다. 오케이, 다음 슈가 윤기 형이죠. 아, 윤기 형의 모습은 지금도 제일 생생해요. 지금도 첫인상 누가 제일 생생해서 기억이 난다 하면은 윤기 형이라고 진짜 바로 답할 수 있을 정도인데, 첫인상이 뭐였냐면요, 제가 그때 출퇴근을 할때 당시에 연습실에서 이제 보는 거였는데, 반바지, 그 농구 반바지 있죠? 농구 반바지에다가 흰색 반팔티를 입고서요, 댄스 레슨을 받으러 오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참관하는 게, 저는 그게 하루 일과였는데, 저도 이제 옆에서 이제 춤을 추고 나름 이제 배운 사람으로서 굉장히 춤선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던 장르랑은 뭐 달랐지만, 일단 또 윤기 형이 또 그리고 피부가 되게 뽀얗잖아요,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윤기 형이 진짜 뭔가 설탕 같고 하얀니까 저는 굉장히 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거울을 봤는데, 와, 이건 뭐 거의 뭐 바둑에서 흑과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기 형의 첫인상은 또 뭐랄까, 굉장히 뭔가 고참의 느낌을 받았어요. 아, 굉장히 오래 했다. 뭔가 아우라가, 저분은 내가 봤을 때 엄청 오래 일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막 신인 개발팀 분들도 이제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얘는 여기 얼마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다음 또 나름 힙합 그 스윽이 있었죠. 첫인상에 그 힙합 수익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이센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랩할 때나 그런 목소리가 이센스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센스도 목소리 멋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랩할 때. 그래서 윤기 형 첫인상은 이랬었어요. 그다음 남준이. 남준이 같은 경우에는, 남준이는 처음 봤었을 때, 남준이도 연습실에서 이제 출퇴근을 할때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목례 인사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첫 분위기가 그거였어요. 아, 래퍼다. 딱 그랬어요. 다 필요 없고, 아, 메인 래퍼구나. 그래서 아마 댄스 그때 랜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류에라랑 반바지를 입고 그 맨날 자주 입던 회색 그 후드가 있어요. 그게 있었는데, 굉장히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우라도, 그 굉장히 그 리더의 아우라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내가 여기에 리더다, 난 여기에 리더다, 그 아우라가 이렇게 촥 이렇게 나와요. 뒤에서 뿜뿜 나와요. 뿜뿜 나오는데, 저도 이제 연습생이 합격하고 나가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인가 막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막 쳐봤어요. 그랬더니 남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런치란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래퍼였고, 그 낙서, 지코의 옛 랩네임이죠, 같이 이제 믹스테이프 내는 거 보면은, 역시 보통 친구는 아니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가장 제일 오래된 연습생의 그런 또 기운이 나왔었죠. 다음은 이제 우리 J-Hope, 호석이. 호석이는 정말 말안 해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딱 웃으면서
굉장히 바로 그 친근감. 아니야, 딱 모자 벗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진짜 바로 친근감이 느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딱 봤는데 그때 춤을 추러 왔는데 진짜 춤출 때랑 갑자기 막 아까 인사할 때그 웃는 얼굴이 싹 사라지더니 춤출 때 표정이 진짜 싹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댄스 머신이구나. 아, 진짜 프로다. 했어요. 그래서 호석이 춤은 진짜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 진짜 저도 나름 춤을 췄었지만 아, 저 친구에게 진짜 춤으로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석이랑 뭐 출퇴근하면서도 이제 뭐 같이 뭐 가끔 밥도 먹고 이래서 금방 친해지고 숙소에서는 거의 뭐 환장의 듀오가 됐죠. 뭐 개그를 담당하는 듀오가 됐죠. 예. 네. 그래서 호석이의 첫인상은 정말 친근감 있는 친구였다. 그다음에 다음은 우리 위 태영이죠. 일단 태영이는 처음 왔을 때요. 태영이는 이제 저 뒤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지어진 별명이 뭐였냐면 썬텐한 원숭이였어요. 왜냐면 지금은 되게 막 뽀샤시하고 엄청 하얗잖아요. 근데 처음 왔을 당시에는 엄청 까맸어요. 진짜 까맸어요. 저보다 더 까맸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태영이가 또 귀를 보면은 약간 귀도 굉장히 크고 뭔가 이렇게 쫑긋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연습했는데 앞머리도 되게 일자로 이렇게 똑 자르고 그래서 너무 귀여운 원숭이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장난스럽게 야, 썬테나 원숭이 이렇게 부르고 다녔었는데 이제 제 기억에는 처음부터 왔었을 때부터 진짜 굉장히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고요. 다들 뭐 테테어 궁금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독 긴장을 많이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테테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영상을 몇개 봤는데 뭐 저기 뭐야 그 주간 아이돌 나왔을 때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얘기를 이렇게 앨범에 소개를 한다거나 뭐 얘기를 할때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아니면 말을 반복한다던가 이렇게 그거를 뭐 테테어로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연습실에서 말을 할 때도요, 뭐 간혹 그런 경우는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근데 물론 하다가 테테어로 빠지는 것 같긴 했었어요. 아무튼 우리 태영이의 첫인상은 굉장히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테테어는 간혹 나왔다. 요 정도. 다음은 자 우리 지민이죠. 우리 늦둥이 주민이. 지민이는 제가 나가기 한 네다섯 달? 한 여섯 달? 전에 들어왔었는데 지민이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도요, 그 모습이고요. 지금도요, 똑같아요. 가장 변함이 없는 캐릭터 같고, 당시 이제 뭐 현대 무용과 힙합 댄스를 출주하는 애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걸 들어왔을 때, 야, 현대 무용하고 힙합 댄스를 둘다 출주한다고?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래서 딱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하고 이랬는데, 얼굴이 되게 애기애기하고, 또 이렇잖아요. 또 약간 지미애가 또 약간 이렇게 젖살이 살짝 지금도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렇게 젖살이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었는데 지미애가 오자마자 막 이제 막 몸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막몸 풀다가 갑자기 공중제비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서 뭐지? 그래서 와, 이 친구 대단한 친구구만. 그래서 대성하겠구만 이랬는데 뭐 그리고 또 다른 연습생들에 비해서 조금 마지막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지미가 40 있잖아요. 40, 40. 그 노래를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미가 초기에 저도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저한테 엄청 물어봤어요. 막, 아, 형,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잘 부르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아, 지금 나 지미야 녹음하면서 한번 들어봐. 그래서 잘해. 지미 노래 잘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알려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만큼 진짜 열정이 엄청 대단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민 첫인상부터 엄청 강렬하죠. 그다음에 우리 귀염둥이 정국이 우리 막내 꾹인데요. 우리 막내 꾹이는 진짜 미워라 해도 미워할 수가 없는 막내죠. 그래서 정국이도 저랑 뽑힌 시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숙소에 들어오긴 했는데 정국이 같은 경우에는요. 첫인상은 일단 아이 동생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겠구만. 어? 사랑해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지금도 되게 이쁘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때는 완전 젖살도 이렇게 막 있고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또 정국이는요,
너무 무서웠던 게그 능력 자체가 너무 뛰어나요. 천재전국이죠. 모든 거를 배우면요, 그 흡수력 자체가 정말 뛰어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지민이가 공중제비를 막 돈다 그랬잖아요. 정구이가 갑자기 지민이 도는 걸 보더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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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민이가, 이렇게 해서 뭐, 손 짚고 이렇게 돌면 돼. 했는데,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안 짚고 해볼게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너란 천재. 이랬던 기억이 날 정도로, 천국이의 첫인상은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천재전국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멤버들의 첫인상과 그냥 기억에 남는 대로 영상을 그냥 너무 간단하게 찍어봤는데, 이런 일들이 된게 벌써 어느덧 7년이 됐죠. 7년이 된게 믿기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첫인상과 첫 만남들이. 허허. 오늘도 약간 이렇게 추억에 약간 회상하면서 저 비투는 또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아디오스. 슉.